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영영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참 지났지만 한국당의 그 어떤 의원도 출석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법 폭력을 휘두르고 공무를 방해했으면서도 아무도 책임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버티기로 일관하면 된다는 생각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꼼수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검찰 역시 수사 속도가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할 만큼 다 조사했을 텐데 도대체 왜 계속 뭉구적거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1야당 눈치보기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미 고발인 조사를 한참 전에 끝냈고 패스트트랙 당일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으며 국회 방송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공언 안 들어 정의당은 오늘 상무위에서 논의한 바 검찰 내일 검찰에 대한 항의 방문 등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애외라는 잘못된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이 먼저 나설 것입니다.